어떤 비료를 줘야지, 어떤 영양분을 줘야지 기형과들이 덜 나오나, 그 어떻게 하면은 그 추위에 대한 저항력이 좋아지냐, 어떤 영양제를 써야지 냉해를 잘 안 입고 혹은 냉해를 입었어도 잘 회복이 되는지. 요새 딸기농가 고민 중에 하나인 기형과는 기본적으로 수정불량이나 아니면 꽃이 잘 형성이 되지 않아서가 원인이거든요. 그 문제를 발생시키는 또 요인이 있겠죠. 수정불량 같은 경우는 수정벌들이 와서 수정을 하잖아요. 그러면 수정벌들이 일을 제대로 안 하거나 아니면은 수정벌들이 들어갈 공간이 없거나 아니면 수정이 된 이후에 딸기가 제대로 형성이 되지 않는 환경이 조성이 됐거나, 그 세 가지 중에 하나인데, 이거를 조정을 하려고 하면은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겠다. 벌들이 좋아하는 15도 이상의 온도라든지, 아니면 또 너무 고온이면은 벌들이 위로만 날아다니지 이 딸기 수정을 안 하러 다니잖아요. 그래서 벌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을 해주고 꽃이 잘 나올 수 있게 환경을 조성을 해주고, 이게 근본적인 포인트인데, 결국에 주변 농가들이 원하는 정보는 뭐냐, 어떤 영양분을 줘야지 기형과들이 덜 나오나, 요거를 또 말씀을 드리자면 붕소가 포함된 영양제가 있는데 요거를 사용해 주시면은 꽃이 기형으로 자랄 확률을 좀 줄입니다. 하지만 모든 것은 과유불급이라고, 너무 많이 줘도 또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, 냉해 어떻게 하면은 그 추위에 대한 저항력이 좋아지냐, 인삼가리라든지 질산가리 이런 가리가 포함된 비료를 주시면은 저항력이 올라갑니다. 황을 주셔도 살짝은 도움이 되고, 광합성 효율에 도움이 되고, 식물체 내에 당이 많이 쌓이면서 이 당이라는 성분이 추위에 대한 저항력을 올려주거든요. 식물체에 당을 많이 쌓이게 해야지 추위의 저항력이 올라간다. 숨머지 현상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든 내가 살려서 키우겠다 이렇게 하면 그 딸기 잡기상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제거를 하는 게 일단 제일 효율적인 방법이고, 애초에 그런 숨머지 현상이 안 나오게 만드셔야 돼요. 그러려면은 식물에 적적한 수분과 적정한 영양분을 공급을 해주면은 그런 숨머지 현상이 안 나옵니다. 그래서 안 나오게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, 제가 저번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그런 영양제라든지 이런 거는 그 식물체의 예방, 숨머지 현상의 예방적인 방법이고, 아, 그리고 제 주변에서 농사 짓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항상 말하는 게 있어요. 항상 경향성을 보라고. 지금, 우리 딸기 하우스 전체적으로 잘 자라고 있는데, 생태계 되게 안 좋은 딸기가 한 그루가 있어요. 5,000주나 되는 그 딸기 중에 한 주가 그런 거야, 한 주. 그러면 이게 경향성이라고 과연 볼 수가 있을까? 내가 관리를 잘못해서 4,5천 주 중에 한 주가 문제를 발생을 일으킬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그건 또 아니란 말이죠. 4,5천 주가 다 건강한데. 그래서 그 한 주를 위해서 내가 비료를 바꾸고 사용한 농약을 바꾸고 이런 거는 잘못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래서 그 한 주는 제외를 하고, 경향성 뭐 멍텅구리가 4,5천 주 중에 천 주가 그래, 그러면 이거는 경향성을 보이는 거죠. 경향성을 보이면 그때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. 저번 영상에서 그 보여드렸던 그 방식, 이거 제가 고민하다가 이렇게 한번 보여드렸던 건데, 어떤 식으로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정보를 얻어갈까, 저도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고 있긴 한데 저번 영상도 그 시도 중에 하나였죠.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주변 농가분들한테 어떤 정보가 필요하신지 얘기를 들어보면은, 물론 저도 그렇고 이게 그 문제점에 대한 직접적인 해결 방법 요거를 많이들 그 크리티컬하게 물어보시더라고요. 그런 거를 해결하려면 일단 온도라든지 습도라든지 이런 환경부터 바꿔줘야 되는데, 그런 거를 궁금해 하시진 않더라고요. 보통 그냥 직접적으로 내가 지금 당장 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무엇이냐, 결국에는 비료 아니면 농약 아니면 영양제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게 제일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번에는 그렇게 영상을 찍었고, 물론 저번 영상에 설명되지 않은 부분도 많긴 한데 그 부분은 조금 이해해 주시고 시청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아, 저도 제 동생한테, 제 동생은 그 영상 쪽으로 일을 하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, 이런 유튜브 동영상을 찍으려고 하다 보니까 궁금한 게 생기더라고요. 그래서 동생한테 물어봤는데, 무슨 카메라를 쓰고 어떤 장비를 사야지 좋은 동영상을 만들 수 있는지. 동생이 그러더라고요. 좋은 영상을 찍으려면 되게 잘된 연출이라든지 잘된 각본 이런 게 필요하지, 장비는 후순이다, 먼저 기본부터 챙기고 그 다음에 장비를 생각을 하라, 그리고 내가 어떤 영상을 찍을지부터 생각을 하고, 그런 게 아무것도 구상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뭐 어떤 장비가 좋냐고 하니까 저도 뭐 한 대 맞은 것 같이 머리가 조금 띵 하더라고요. 왜냐? 제가 늘상 해왔던 말이 그거예요. 농사를 제대로 지려면 이 식물을 키우는데 어떤 영양분을 필요하고 어떤 환경이 식물에 좋은지 이런 기본부터 알아야지 어떤 비료를 주고 어떤 농약을 하고 이런 게 이제 선택이 되는 건데, 저도 동생한테 그런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었던 거 보니까 저도 이제 느끼는 게 좀 있었죠. 아, 사람들이 지금 실용적으로 당장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해하는구나 라는 거를 좀 깨달았습니다. 그래가지고 저번 영상에도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해봤던 거고, 그래서 앞으로 영상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 질 좋고 도움이 되고 이런 것들을 좀 전달해 줄 수 있는지, 그 부분은 제가 차차 고민을 해 나가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